드디어 화장품 광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은 제가 소정의 광고비를 받고 여러분들의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제품이고요. 물론 이게 광고긴 하지만 실제로 제가 이 제품을 한 달 동안 써보고 그 후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무슬림이 되고 나서 이제 할랄 프렌들리한 이런 스킨케어 제품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 이제 돼지기름이랑 콜라겐 그리고 알코올 종류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게 많아가지고 사실은 조금 이게 찾는 게 애를 먹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광고가 들어온 커먼랩스라는 제품은 좀 다릅니다. 콜라겐이랑 돼지 오일이 안 들어가요. 사실 그거에서 일단 제가 너무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알코올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제외한 제품에는 알코올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제품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제품은 트리플 비타 발렌싱 토너라는 제품이에요. 굉장히 수분감이 장난 아닙니다. 뭐 그냥 스킨 발라주시면 돼요. 비타민 3종이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피부 탄력을 좋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좀 탄력이 좀 좋아진 것 같긴 해요. 보습 확실히 좋고 아주 강추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 제품은 B5 Moisture Ampoule 이라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보습이랑 각질 관리하는 거에 진짜 좋아요. 이거 저도 이제 몇 번 써봤는데 스포이드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 이제 짜서 적당량 살짝 해가지고 발라주면 이게 많이 바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금 해가지고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해주시면은 수분감도 확실히 있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끈적거리지가 않아요. 상쾌하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한번 아침에 바로 나가면은 거의 뭐 그날 하루 정도는 계속 촉촉함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피부가 너무 건조할 때 좀 애용하게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좋아요. 이게 비타민 제품이라 그런지 향이 진짜 좋아요. 약간 과일향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스킨 딱 바르고 나서 약간 기분 좋아지는 나만 그런가? 아 맞다, 머리까지 잘 발라야 되는데 제가 모자를 좀 쓰겠습니다. 좀 못생겨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막 엄청 못생기지 않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제 이 클렌저 제품인데 일단 클렌징이 확실히 되면서 자극적이지 않아요. 이게 약산성 제품이거든요. 사실 이제 알칼리성 같은 경우에는 씻기는 거는 진짜 잘 씻기는데 이게 피부에 좀 자극적이에요. 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피부에 자극 없으면서 또 보습 효과도 뭐 타 제품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이제 색깔별로 있습니다. 와, 이거 되게 이쁘지 않나요? 이거는 페이셜 크림, 라이트 크림, 젤 크림 성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제품은 이거예요. 비타민 C고 일단은 이게 젤 타입이라 이 촉감이 너무 좋아요. 이게 촉감이 좋고 이렇게 피부 바를 때 뭔가 굉장히 매끌매끌해서 너무 좋고 향이 오렌지 향이 나는데 이거 한번 하고 나가면은 하루 종일 약간 얼굴에서 이렇게 과즙 향이 나는 그런 기분? 이게 자외선 차단 효과도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 확실히 피부가 좀 밝아지는? 좀 톤 개선이 돼요. 피부가 약간 반짝반짝해지는 그런 느낌? 지금도 좀 반짝반짝해졌죠? 이거는 라이트 크림인데 약간 진정 효과가 있더라고요. 되게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럽고 이제 이거는 피부 뒤집어졌을 때 한 번씩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싹 진정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페이셜 크림인데 건조했을 때 발라주면은 진짜 수분 장난 아니에요, 이거. 자, 보습의 거의 끝판왕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색깔이 너무 예뻐요. 색깔 보이시나요? 바로 나면은 딱 수분이 느껴져, 그냥. 완전 수분이야. 전체적으로는 유수분 밸런스는 정말 잘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나는 되게 만족하거든요. 되게 잘 먹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쓸 때 조금 귀찮아서 막 탁탁탁탁 아까도 보셨겠지만 막 그냥 대충 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기능성이 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대충 해도 좀 잘 먹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주 한 달 동안 만족해서 썼고 효과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거 쓰고 나서 주변에서 피부 좋아졌다는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아주 만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팩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리얼 앰플 마스크라 해가지고 이것도 뭐 비타민 제품인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것 봐. 이걸 열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게 나와. 톡톡이가 나와, 톡톡이. 그러면은 여기 손가락 있지? 여기 손가락 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나 너무 웃기잖아 이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톡톡톡톡톡톡톡. 근데 나는 이거는 지워주는 거라 이건 리무버거든요? 나는 지금 막 화장품 많이 발라가지고 좀 지우기 조금 그래. 그쵸? 아깝죠? 그래서 이게 톡톡톡 하는 척만 할게요. 이게 뼈를 톡톡톡톡톡톡톡 노폐물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팩을 하는 거지. 완전 편하잖아. 난 이건 진짜 획기적인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꿀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 반딱반딱하잖아. 막 이렇게 어머나,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어머 이거 되게 좋네. 어머 이거 진짜 보습 미쳤다 이거 진짜. 이거 하면 피부 진짜 좋아지겠는데? 이거 봐, 손에도 이렇게 묻은 거 봐요. 반짝반짝한 거 보이세요? 피부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하면은 확 진정될 것 같아. 완전 컴다운. 컴다운도 이런 컴다운이 없다. 마음에 드는데? 사실 그래서 각질 관리하고 유수분 케어하고 뭐 자외선 차단하고 뭐 이런 다각도의 이런 기능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질이나 트러블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있으면은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조하신 분들한테도 특히 추천을 해요. 이게 아마 제가 듣기로는 말레이시아에서 아마 새롭게 런칭이 되는 화장품 제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곧 판매가 될 것 같고 제가 구매 링크는 제가 디스크립션에 남겨둘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알함두릴라 마살라마 감사합니다. 안녕.